내심의 이해. 네, 삼각형의 내심을 이야기합니다. 내심의 이해. 삼각형이 있습니다. 어떤 생각을 하냐면, 다음과 같이 삼각형 내부에 변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을 생각해 봅시다. 이 원을 이 삼각형의 내접원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그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부릅니다. 내심에서 이 원이 삼각형 내부에 접하는 접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길이는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사실 왜 수직이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,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왜 여기가 수직이 될까? 접할 때. 이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어차피 이 접점들도 원상의 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같습니다. 자, 내심에서 각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연결해 봅시다. 그러면 이 두각은 같습니다. 이 두각도 같고요. 이 두각도 같습니다. 왜 같을까요? 이 삼각형 생각하시면 되죠? 직각삼각형입니다. 사실 직각이라는 건왜 직각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,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, 왜 접할 때는 그 직선하고 수직인가? 뭐 여기 직각삼각형, 직각삼각형, 그 다음에 요게 한 변의 길이 같죠? 그 다음에 공통변이죠. 무슨 합동? R, H, S 합동입니다. 합동运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격키를 갖기 때문에 가격키를 갖고 마찬가지 이유로 각각이 같습니다. 그래서 내심의 성질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삼각형 내부의 원이 세 변에 동시에 접하는 저 원을 생각하시고 그 원에 대해서 중심을 생각하시고 이걸 내심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접점까지는 수직이고 그리고 길이가 같고 당연하다는 부분은 좀더 생각해 보랬죠? 그 다음에 이 꼭점까지 연결하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RHS, RHS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가격이 같다.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다 차분히 생각하시면 내접원의 정의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즉 내심에서 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길이는 같다. 그리고 꼭지점까지 연결하면 각각의 내각을 이등분한다. 이런 성질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즉, 정의로부터 모든 걸 가져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.